최근 바른미래당 광진구청장 후보로 김홍준 씨가 공천되면서 선거 전의 양상이 3파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거일까지 표를 결집하는 일뿐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광진구청장 후보로 김홍준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하면서 광진구청장 선거전이 3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1일 8차 공천자 명단 발표에서 광진구청장 후보로 김홍준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준 후보는 현재 박주선 국회 부의장의 특보를 맡고 있고 지난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에 자유선진당 공천을 받아 광진을 선거구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구청장이 되면 최하위권인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갈 길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일치감치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선갑 후보는 지난달 21일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후 본격적인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1995년 구의원 출마 당시부터 현재까지 광진구에서 활동한 정치인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구청장이 되면 소통의 리더십으로 광진을 위한 새로운 의제와 정책을 내고 시구의원들과 협력해 광진 인류시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전지명 후보가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전 후보는 지난 3월 광진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이미 당으로부터 출마를 권유받았다며 많은 고민 끝에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지명 후보는 그간 광진구는 정체되거나 퇴보했다며 구청장이 되면 경제 전문가로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김기동 구청장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무주공산이 된 광진구청장 선거. 선거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현재 이제 후보들은 표심을 잡는 데만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